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자, 오늘 키워드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판도라의 상자가 반쯤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CPI 물가 발표가 됐고요. 사실 지난달에는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을 때 시장이 종가까지도 미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다우 S&P 모두 한 4~5%대 급등을 보여주었었죠. 오늘도 이 CPI가 2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개장 초에는 3% 이상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부 다 결국은 상승폭을 일정하게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하락시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104대, 장중에는 104도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화를 중심으로 한 이중통화들의 강세.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 이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지금 특히 외국인들의 오늘장에서의 수급을 보면은 선물 쪽에서는 어저께 매도했던 만큼 오늘도 매수하는 모습이지만 현물 쪽에서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기세를 잡았다. 그렇지만 내일 과연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금리의 상단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장중에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들 가능한 그런 어떤 구간들의 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였는데요. 긍정적인 CPI 지수가 나오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섹터, 종목이 있다면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이제 2개월 연속 하나의 추세로서 잡혀가니까 금리도 그렇고 달러화도 안정을 찾아주고 결국 성장주 쪽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뭐 2차 전지 쪽들도 매수세가 다시 또 유입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테슬라의 52주 최저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대중국 관련해서는 다른 여타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반면에 엔터라든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 바이오 헬스 쪽들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에 어떠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급증 이런 것에 따라서 뭐 해열제를 중심으로 감기약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진단 자가 진단 키트들도 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감기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좀 보시겠는데 국제약품이 일단은 시동을 걸어주었었죠. 그러나 오늘은 국제약품이 승부르기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또 경남제약이 바토를 이어받으면서 상승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1호 백신과 관련돼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지금 생산 중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은 혹시 어떤 이 국내 백신이 물 백신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중국 백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거래도 실려주면서 말이죠. 현재 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현재 승부르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슈마시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젠, 뭐 SD바이오사이언스 와 함께 바로 대표적인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작년까지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11월 달에 독일 메디카 2022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를 해서 바로 당뇨 분석 장비 슈비디아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가진단 수요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지난 하반기에 바로 회사 측과 소액 주주 간의
것도 아니라 지분 경제, 뭐 결국 분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산을 앞둔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7,000원을 이탈가로 잡아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되신다면 지금 물량 소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이 잘 돌파가 돼준다면 1차적인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2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휴마신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